이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세계 1위가 되고,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씩,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그래서 결혼수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혼수당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격적이다. 누구도 이런 21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한때 5천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270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은 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경북 의성군은 넷째 아이에겐 최고 수준 금액인 1,8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넣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